카드 두 장을 제거합니다. 뭐야, 케이스를 더 쓰각이야? 근데 보스가 슬라임이네. 발화. 발화. 그 카드. 케이스를 더 쓰는 발화 같은 거안 쓴다. 그것이 케이스를 더 쓰니까. 무조건 압축이지. 불 뿜기 슬라임 허접색. 포션 다 털렸네. 몸박. 몸박 괜히 넣었네. 화염에 걸린 것으로 보입니다. 불풍기로 다 처리 되죠? 붉은 가면을 쓴다. 아, 왜 94% 나와? K 설더스 하고 있는데. 연사, 연소. 절단. 피가 담긴 병. 죽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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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전투 체면. 앞에 엘리트 하나 더 있는데 어떡하지? 당신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 근데 슬라임 못 잡을 수도 있어. 킹 뿜기인데도 못 잡을 수 있어. 아, 운이 좋았네. 뱅요정 화형. 아, 무조건 화형이지, 이거는. 아니 근데 케이스를 더 싸게 당밀 카드 좀 줘봐.
화형을 어케 안 먹냐? 근데 대학살 있는데 안 먹어도 되지 않을까? 아, 대학살 있잖아. 아, 됐어. 눈피? 눈피랑 불뿜기는 잘안 맞는데. 눈뿜기. 기사회생 실력으로 먹으면 됨. 케이슬덧은 이렇게 한다. 엘리트 안 가는 길이 없네요. 근데 불뿜기 있어가지고 엘리트도 잡을 수는 있을 것 같아. 역배가 들어나? 경노. 불뿜기. 어포? 어포야, 펠레야. 어포요. 작은 상자. 무감각. 태양계로 적어 먹자. 기사회생. 난관. 전체. 몸박. 아, 몸박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씨. 야, 몸박은 두 개 쓰는 게 맞긴 해. 기사가 나와야 되는데. 무감각. 이거 2덱이면은 강선도 좋다. 으아, 개같은. 연사 쓰나봐. 캐릭터 전용 용을 3개 이상 먹기. 갓보기. 두구두구두구두구든 든. 조약이 맞긴 한데. 아이, 님들 케이스를 넣어서 잘 하시네요. 아이씨, 아이. 드로 거지 같은 거 봐. 빼먹고 안 적었는데 시작 유물은 제외입니다. 넵. 참호다. 경로 돌리면 참호 필요 없는데. 어차피 방어도 차고 넘치지. 혈안 조차를. 네, 다음 엘리트가 고비네.
아씨. 아. 앉아서 쏠지 마. 절대 앉아. 퍼펙트. 가면 이제 사막에서 가면 쓰면 3,000원임. 쪼맨한 책. 내가 쫓기는 게. 이거지. 이게 케이스를 넣었을 때이지. 강섬 달달하네요. 재련의 축복. 혈안 주워 빨리. 안돼 임마. 불조약 더블 안 할 이유가 없지. 다 했네, 다 했어. 지면 투자. 모르는 요정이야. 처음 보는 앤데. 부산 가져가는 허접한 구체. 쟤 또 카드 하나 가져가게 놔둬야 되나? 냅뒀다가 경로 이런 거 가져가면 안 되잖아. 아, 세다. 바리케이드 하나 있으면 딱이네. 아이, 저거 지우지 말걸. 엄청난 서순. 진화랑 상태 이상 만드는 카드 있으면 되겠다. 포식? 포식이 안정성 엄청 올려줄 것 같긴 한데. 일단 1번. 요정. 해방됐어. 최대 체력 지금 68밖에 안 돼서 심장한테 한대 맞으면 죽는데 포식 괜찮을 것 같다. 요즘 바빠서 못 왔지만 구독은 착실히 찍는 중입니다. 중하. 너를 위한 더블 배럴님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역시 더블 배럴이지.
강타랑 타격 세우자. 여기로 갈까? 내가 지금 조금 쫄리긴 한다. 아직 안 돼 이게. 아직 3코덱인 게 지금 3코덱인 것도 악재고. 이렇게 돌리려면 저거 있어야 돼. 재물 있어야 돼. 진우아, 나 진짜 말린다니까요. 덱이 17장이야 드로가 모자라다니까. 운 좋게 어포랑 불조약이 빨리 잡혀 돌지 이게. 아님 재물 나오든가 해야 돼. 그러니까 이 오정 버리고 신속 고션 먹었지. 어! 아싸 3,000원. 붉은 가면을 쓴다. 예. 상점 하나도 없네. 미션 성공. 잡초보호님 3,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기 안 뜬다고요? 저거 갱신이 좀 느려요. 아니 경로는 왜 개시 못 났냐? 재물 없으면 진짜 그저 불안하다. 이 게임이 어떤 게임입니까? 당신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감시병, 혈안, 재물. 뭐 죽을 것 같진 않긴 한데 불조약이 두 장이라 죽진 않을 것 같은데 지금 덱 파워가 모자란 것도 맞음. 혈안이다. 전에 한번 요런 덱 하다가 터져가지고 역배시게 터진 적 있었는데 그렇게 옛날 일도 아니야. 그때 역배 당하는 사람은
아직도 기억하고 있겠지. 이거 작은 애들 그냥 안 잡을게요. 뽕. 하시게. 와우. 수고. 기사 회생까지. 기사는 필요 없잖아. 수고. 수고. 수렘선. 포식으로 안정성만 더 챙기자. 외자 진리가 없다. 아, 진리가 있다. 잠깐만. 아직 해결 안 된 문제가 있다. 아닌가? 없나? 태울 게 없잖아. 근데 그 전에 어차피 애들 다 죽일 듯. 아니, 요정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요정 해방한다는 소문 다 났네. 이렇게 말릴 수는 있는 대기야, 지금. 액트 4까지 깼다고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요런 꼬운 상황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야. 조짐. 아, 오방어 손에 갔다. 이런 것 때문에 꾸준히 포식 보는 거니까. 불조약 밑에 있는 거 봐. 경로 하나 더 나오면 더 넣어야겠다. 폭탄.
폼타 넣고 강선 폼타 계속 깔기면 이기는 거긴 한데 흘려보내기 있어야겠지. 재물 있었으면 안 넣었다. 데카가 좋은 거 넣어주네. 오, 도넛, 도넛, 항냥냥. 배식에 맞출라 했는데 익살이면 달팽이 스택 계산하기 너무 귀찮다. 8장 못 쓰니까 여기서 넘기는 게 맞을 것 같긴 한데 다음 턴에 맞겠네. 달팽이 극혐. 상태 이상 안 모자라게 달팽이가 넉넉하게 챙겨줍니다. 이제 민심 좋네. 아 너무 너무 인심이 후한데 인내심 테스트. 2스택까지 91%. 과연 액트4는 여전히 재물 없는게 아쉬운 요소긴 한데 그래도 깰 것 같아. 텅스텐 무감각 행꽃 행꽃 무감 제거 이렇게 하는 게 제일 낫겠다. 사쿠나 이베가 내일 아니 아이 사람들
포인트 치면 텅스텐 막대 무감각 사진 아닌가? 무감각 필요 없나? 그냥 꽃 텅스텐 이렇게 할까? 드루 빨리 뽑는 게 중요하니까 카드 추가하지 말자. 몸방 몸방 아 욕배 타지만 배당 떨어지잖아. 에헤이 망했. 으악. 그지 같아. 진짜. 와씨. 민포? 필요 없어. 민첩으로 방어 돌리는 거 아니야. 이긴 거 같기는 한데. 허접이네. 이럴 거였으면은 일단 요정은 빠지겠네. 흘려보내기 약간 안 빠지네. 요정이 흘려보내기 좀 괜히 들어간다. 한 장, 한 장이 아쉽네. 아이. 게임 깼어. 못 깰 이유가 없다.
사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뭐 아무튼 심장 허접쇠 승리 뽁뽁뽁뽁뽁 잘 먹었습니다.